왜 가스가 차고 가스 찰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암 환자가 가스 차는 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암을 막론하고 암 환자가 가스 찬다는 것은 가스 자체는 꼭 방귀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여러 형태로 찰수 있어요. 가스는 지금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잘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배합할 때, 두 번째는 과식할 때. 그런데 이게 가스가 한번 차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몸에는 가스가 잘 차더라고요.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가스가 잘 차는 사람들이 훨씬 더잘 차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식습관을 할 때. 가스가 왜 찰까요? 가스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가스가 차는 원인 한번 찾아보자고요. 가스가 나쁜 거 좋은 걸 떠나서 왜 찰까? 가스가 차는 이유는요, 거의 배합의 문제예요. 배합. 그러니까 배합이 잘못되면 가스가 차는데 소화관의 소화력이 좋으면 그것을 약간 좀 이거를 넘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배합이 잘못된 데다가 소화력이 약하거나 소화액이 부족하면, 특히 위산이 부족하면 가스가 잘찰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뱃속에 가스가 잘 차는데 그 가장 그큰 문제가 위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은요, 20대가 지나면 위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산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식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씹어 먹는다. 이해하시겠죠? 음식을 씹어 먹으면 뭐가 나온다? 타액이 나온다. 그 타액이 우리 몸의 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위산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암 환자가 되면요, 건강 정보가 되게 많아져요. 소금 먹으면 안 된다, 녹즙 먹으면 좋다, 밥 먹기 전에 과일 먹으면 좋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침 사과 뭐 이런 거.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다. 아침 사과가 금사과가 맞을 수 있지만 아침에 채소와 섞어 먹는 사과는 똥사과가 될수 있어요. 네, 진짜 아침에 사과와 채소를 같이 먹잖아요. 완전히 썩어버려요, 음식이. 인체 안에서 부패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위산이 있거나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못 느끼는 것뿐이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우선 가스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녹즙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가스가 막 생겨요. 그래서 잘못된 상식이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건강식을 한다고 열심히 먹었는데 가스가 왜 생기지? 이런 문제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차면 왜안 될까? 가스가 차면요, 우리 몸에 암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그 반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에 암이 있는데 가스가 계속 차,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암이 그것을 먹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형성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배합 잘못해서 그렇지만 단백질 종류들이 가스를 많이 형성시켜요. 그 가스의 이름 하나 말씀드릴까요? 암모니아 가스, 황산 가스, 아황 가스 이런 것들 더 많아요. 이런 가스들이 단백질에서 만들어져요. 우유가 소화 안 됐을 때, 고기가 소화 안 됐을 때. 그러면 고기가 우리 몸에 소화가 다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장에서 고기가 다 소화되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산보다 10배나 강한 산유들이 나와줘야 돼요. 초산, 염산 이런 산들이 한 10배가 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가스가 차는 분들이 산도 안 나오는데 육식을 한다? 그러면은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산이 강하면 변냄새가 심해져요. 빠른 속도로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식을 한 사람의 변이 냄새가 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채식을 하는데도 변냄새가 심한 이유는 배합이 잘못되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채식을 했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돼.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육식을 했는데 변냄새가 나쁜 것과 채식을 했는데 변냄새가 나쁜 것. 이거 정말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면 화장지로 변을 닦으면 변이 많이 묻어요. 똑같은 장이라면. 근데 소화가 정말 잘 되고 합당하게 식사를 잘했다. 암이 나을 수 있는 식사를 했다. 그러면 휴지가 거의 필요 없어요. 변이 잘안 묻어요. 닦아도 안 묻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라고, 결과물. 이런 게, 왜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지? 하면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식이고요. 보식을 하면 대부분 휴지에 변이 안 묻어요.
한 10명 중에 한 7명, 8명이 보식할 때 실제 변이 안 묻거나 변 냄새가 거의 없어요. 보식을 잘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차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합을 잘해서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타액이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돼버립니다. 거의 30% 이상을 소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20% 이상을 소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는 것 자체가 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스가 정말 심하면요, 매일 숯을 드세요. 숯. 가스가 심하면 숯을 드시는데 이 가스가 잘안 없어져. 그러면 하루에 숯을 3번까지 드세요. 두 번, 세 번.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식후에 숯을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 드시냐면 갑자기 체했을 때, 갑자기 속이 막 부대낄 때, 그때는 식후에 드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식 전에 드세요. 근데 한번 드실 때 3g보다 배를 늘려서 드셔도 돼요. 가스가 자꾸 심하면은 6g, 6g, 6g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3g씩 두 번, 혹은 3번까지도 괜찮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드시다가 시간 지나시면 줄여서 2포씩 2번 드시다가 1포씩 2번 드시다 이렇게 줄여나가시면 그럼 가스가 정말 잘 잡혀요. 그 다음에 가스 해결책 중에 또한 가지는 가스가 그냥 여기서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스는 부패되는 가스를 말해요. 뱃속에서 부패되는 거, 방귀를 끼면 냄새가 많이 나고 소식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